자, 이제 제법 징글징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알칭이 여러분들. 알약농장의 브리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부대동물 컨텐츠 2탄, 쥐면드빌들에게 사람도 못 먹는다는 최고급 한우 채끝살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쥐면드빌들이 채끝살을 분해하는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고고씽! 자, 제가 거래처 가는 길에 가락시장을 들려서 사온 한우 채끝살입니다. 이 비싸서 사람도 못 먹는다는데 쥐며느리들에게 주려고 샀고, 쥐며느리들 주는 김에 저도 먹을 겁니다. 자, 이제 쥐며느리가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먹을 거고요. 쥐며느리들 대부분 줄 건데, 자, 이만큼이 쥐며느리 거. 저는 얼마 안 먹기 때문에 이만큼이 제 겁니다. 자, 오늘의 분해 컨텐츠, 채끝살 분해에 또 사용되는 애들은 이번에도 양쥐며느리들입니다. 조명이 안 좋아서 그림자가 지네요. 얘네들이고요. 일단 저번처럼 조형물들을 빼고 시작할게요. 예, 나와, 나와. 자, 얼추 조형물 제가 끝났습니다. 뭐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에 수백 마리가 넘게 있어요. 수백 마리가 넘게 표현 이상한데 거의 천 마리 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땅 속에 있어서 잘 보이진 않거든요. 자, 일단 체크살을 투여하면 다 나올 겁니다. 한번 체크살 투여해 볼까요? 자자자잔, 사람도 못 먹는다는 그 체크살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애들이 냄새를 맡고 물려들 겁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요즘 양지면들이로만 컨텐츠를 찍고 있지만 조만간 공벌레나 다른 해외종 다양한 분해동물들로도 영상을 찍어볼 건데, 지금도 기획 중인 게 양지면들이 vs 그러니까 쥐면들이 vs 공벌레, 누가 더 분해 속도가 빠른지 한번 경쟁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나중에 올려볼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슬슬 물려들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한 놈. 근데 이상한 데로 가네요. 멍청해서 그런가? 애들이 또 원래 어두운 데 있다가 제가 지금 조명을 켜가지고 놀라서 좀 반응이 느리긴 해요. 자, 슬슬 냄새를 맡은 쥐며느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쥐며느리 특성상 너무 신선한 거는 잘안 먹으려고 해요. 분해동물들 등강류들 특성상 조금 막 냄새 나고 상하고 썩고 이런 걸 잘 먹으려는데, 지금 제가 이걸 시장에서 막 얻어온 거라, 막 사온 거라 너무 신선합니다. 애들한테 오히려 그게 해가 되겠네요. 애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겠네요. 너무 신선합니다. 이게 좀 썩고 질이 나빴으면 애들을 지금 좀다 모여들었을 텐데, 자, 일단은 뭐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모여들 겁니다. 지금 계속 모여들고 있죠. 자, 이제 제법 물려들기 시작했네요. 근데 아직도 뭐이 정도면 세 발에 피죠. 훨씬 많이 물려들어야 됩니다. 지금 애들이 막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서 뭐 먹을 거 냄새 나는데 어딘지 모르기도 하고, 또 조명이 밝으니까 애들이 겁먹기도 했고. 아, 맛있게 뜯어 먹네요. 아이, 이거 그 얼마짜리 고기인데. 솔직히 제가 이게 영상 촬영용으로는 이렇게 체크살 샀지 솔직히 이렇게 비싼 거못 먹어요. 진짜 제가 시장에서 사왔는데 진짜 채끝살 가격 무서워서 진짜. 그래도 뭐 영상 촬영용이니까 이 정도는 사야죠. 해서 쥐며느리에게 대부분 주고, 제가 아주 조금 먹잖아요. 그래도 저도 좀 몸보신 좀 하라고. 제가 옆에 보면 새끼들도 막 기어다니고 있네요. 이번에도 새끼들이 나왔어요, 애들이. 근데 애들이 사람들이 뭐 바퀴벌레 번식 속도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번식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 종류는. 이 종류가 아니라 등강류 전체가 다 번식 속도가 막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곤충류에 비하면 훨씬 느려요, 얘들이. 뭐 곤충도 곤충 나름이겠지만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법 징글징글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이 귀한 고기를 벌레들한테 주면 뭐하는 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된거죠. 자, 이제 분해하는 역할 일만 남았네. 이제 뭐 물려들 만큼 물려들었고 뭐 더 물려들어봤자 뭐 비주얼상 차이는 없으니까 그게. 자, 2시간 후에 다시 봐보겠습니다. 뿅! 2 hours later. 자, 2시간이 지난 이후의 모습입니다. 고기는 뭐 만신창이가 됐는데 뭐 생각보다 많이 쪼라들진 않았고요. 지금 생각보다 땅속에서 얘들이 뭐 고기가 있다는 걸 눈치를 못챘나봐요. 일단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만큼 분해가 됐습니다. 고기가 뭐 거의 만신창이 됐죠. 이건 뭐 이제 저도 못 먹는 고기가 됐는데 이제 고기가 좀 부패가 되면서 냄새가 나야 얘들이 어그로가 잘 끌리기 때문에 한 또 몇 시간 후에 한번 보도록 하죠. 뿅! 자, 이제 하루가 지난 상태입니다. 고기를 한번 보면은 뭐 이만큼 분해가 됐어요. 처음 한 거랑 뭐 처음 고기 상태랑 비교하면 많이 먹긴 먹었는데 얘들이 언제나 느끼는 건데 이런 육류, 어류 이런 걸 잘 못 먹더라고요. 같은 벌레나 이런 걸 되게 잘 먹는데 코가 막히네. 자, 일단은 고기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겠죠? 얘들 많이 먹었네. 얘들이 이렇게 많아요. 뒤져보면 다 벌레 투성이에요. 근데 겁이 많아가지고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자, 일단은 오늘의 컨텐츠 부대 컨텐츠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약농장이었습니다. 뿅! 자, 이번에 지며느리를 먹이고 조금 남은 부분은 이렇게 제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이렇게 기름기 살짝 덜어주고 이제 버터향 익히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부분인가요?